네, 반갑습니다. 4월 2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내일장 예상 전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은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유튜브에서 이상로, 뭐 네이버에서도 죄송합니다. 이상로를 검색하시면 되고.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매일 12시 35분에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월화 오전 10시 10분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 문의는 MTN이나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전체적인 상황판 한번 같이 보시면, 중국이 0.2%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니케이가 오늘 0.02%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약보합이죠. 그리고 환율이 1137원 19전을 기록하면서 원화 약세 기조로 완벽하게 이제 들어섰어요. 원화 약세 기조. 자동차 업종이 바닥을 조금 다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거 자동차는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반도체 업황도 긍정적이겠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환율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이 수출에 대해서 민감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자, 그리고 코스피가 0.4%, 그리고 코스닥이 0.37% 올랐는데, 어느 오른 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증시가 지금 부진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오른 거는 전일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진이다. 전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안 올랐죠. 덜 올랐다고 표현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오늘 반등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고, 잠깐 한번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거는 전일 끄어놨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선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2230포인트 정도, 요 자리. 그리고 그 밑에 또다시 저항 구간이 2180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자리 2140이죠. 2140. 이렇게 되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금요일부터 금월화, 오늘까지 매수를 지금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전 접종에 대한 상당한 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안 올랐어요. 이 말은 뭐냐? 결국엔 적극적 매수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결국 그냥 조금 방어적인 스탠스, 그리고 손바뀜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해서 올리려는 여지가 지금 요 자리에 올라오니까 조금 부족해졌는 상황이에요. 밑에서는 상당한 적극적인 매수를 보였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은 소강 상황을 지금 거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게 맞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보면 전기전자 업종이 유독 강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들 오늘 전체적인 매수가 2770억인데, 그중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2064억. 상당하죠, 사실. 이 정도의 매수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권을 매도 쳤는데, 이거는 크게 눈여겨볼 필요 없어요. 지금 투신하고 연기금을 좀더 보셔야 되고, 투신권에 대한 매수를 보면, 마찬가지로 금융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의약품. 한마디로 얘네들도 조금은, 뭐랄까요.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겠고. 자, 연기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연기금, 의약품, 뭐 금융, 철강금속. 연기금도 상당히 뭐랄까요, 지금은 PBR, 청산 가치에 대해서 좀더 판단하면서 가치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가격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철강, 금융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거든요. 보험업종은 마찬가지고.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읽어 가실 필요가 있어. 자, 그리고 코스닥은, 자, 오늘 IT 부품, IT에 대해서 외국인들 꾸준한 매기세가 조금 유입됩니다. 오락 문화, 이거 저가 매수세죠.
이런 거를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투신도 오락문화, 저가 매수세.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대가 조금 넘어서게 되면 이런 수급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투신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결국에는 낙폭과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종목군들이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극과 극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도 자 오늘 오른 종목군들 좀 보면 자 로보로보 뭐 이런 것들 보면 시가총액을 한번 따져보시면 850억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잡주죠. 잡주에 대해서 상승폭이 컸고 뭐 시디즈 이런 것도 920억이거든요. 1000억이 채안 되죠. 종목군들이 뭐 푸드웨어 그죠? 이런 것들도 650억 이런 것들은 사실상 사기 힘들어요. 예, 지금 보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수급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형주에 의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소형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급등락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재료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투자 심리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이제 단발적인 상승을 보이고 크게 또 빠집니다. 우리 지금 요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요게 빠졌을 때 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눌림목이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까딱 잘못하면 이게 크게 빠지거든요. 우리가 오늘 우리 기술 투자도 오늘 많이 올랐었는데 자, 이런 종목군들도 보시면 자, 주가 자체가 한번 크게 튀어버리죠. 크게 튀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밀려버리는 거거든요. 딱만 원대를 찍고. 근데 요거를 이제 누가 속노? 이렇게 보지만 일봉을 보시면 속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5일선 지금 타고 가는 거잖아요. 5일선 타고 뻗었다가 다시 한번 붙여가지고 이거 타고 가니까 여기서 또다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 지옥이 완성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버린다면, 8600에서 사버린다면, 이게 하루, 둘, 삼, 사, 오, 육, 칠. 7거래일이 지났는데 이미, 8600원에서 7000원이 얼마야? 25% 가까이 빠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뻗어버리거든요, 종목이. 근데 반등 안 나오고 그냥 뻗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7거래일, 14거래일 정도 될것 같은데, 15거래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게 절반 가격, 약 40%가 하락을 해버리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때는 이렇게 뻗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이런 걸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급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투신이나 기관의 움직임을 보시면 결국 소형주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거든요. 그 바닥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가격 메리트를 느끼고 들이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이 오르는 종목군들은 소형주들이 올라요. 그렇다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 소형주가 진짜 가능갑다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재료가 노출되자마자 그때부터 엄청나게 또다시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안할 수는 없겠죠. 천성불교입니다. 본인의 성향을 쉽게 바꿀 수는 없어요. 본인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대신 하더라도 비중 조절을 꼭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살리나? 제가 적어 놔봤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쌈바 좋은 뉴스 나왔죠. 미국의 제약업체에 대해서 위탁 생산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럼 오늘 왜 올랐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위탁 생산 계약을 했다. 그쵸? 답이 나왔죠. 그러면 그 상승분은 오늘 시장에 반영이 저는 됐다라고 보거든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여기에서 장기평 밑으로 이탈됐기 때문에 평균 가격대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더 이격을 줄일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한번 이탈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놓고 보면 여기서 바닥이 한번 형성됐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쌍바닥 형태를 지금 띄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 안에서는. 이렇게 바닥이 형성되어 지금 반등 나오는 거죠. 앞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런 자리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저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연관검색어 검찰입니다. 검찰. 그러면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열사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사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계속적인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최악의 경우에서도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냥 지금 자리가 저렴하다고 해서 무작정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만약에 보유자 관점에서는 한 36만원, 37만원 이 자리가 1차적인 저항 구간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넓게 보면 앞에서 1, 2 지지를 받고, 3 지지를 받고 반등폭이 점점 약해졌죠. 그리고 여기서 뻗어버렸거든요. 그걸 거래 정지 이루어지고 다시 한 번 더 튀었다가 넘어가다가 또 뻗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런 자리 자체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보시면서 신규적인 매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약바이오 종목군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긴 좀 힘들죠.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리다가 빼먹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모든 제약바이오가 부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제 항암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객관적인 판단 자료가 본부처 신약개발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등이 그래도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제약바이오가 다 부진한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어제 방송 중에 말씀 못 드렸어요. 그렇다고 녹화를 또 다시 들 수도 없고 꼭 하고 나면 아유 깜빡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이상로가 제약바이오 안 좋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선별적인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면 업종이 빠지더라도 종목군으로 반등 나오는 종목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5G가 오늘 빠졌지만 거기 안에서도 머큐리나 뭐 KMW나 우리로나 뭐 오늘 다산이나 이런 것도 반등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군들이 움직입니다. 개별주 장이에요. 개별주 오브 개별주라고 표현했던 것도 그 때문인데 이 부분을 자체를 고려를 하시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갈 수 있는 종목군은 항암 관련해서 그런 종목군도 움직일 수 있고 나머지 지금 삼상이 남아있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이 삼상에 걸려있는 종목군들이 좋은 종목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만큼 신라젠에 대해서 실망한 매물,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실망한 매물, 그리고 뭐 셀트리온 해석해야 되는 실망한 매물, 이런 매물들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됐다. 사실 이 신라젠이 어제 AACR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정도 발표를 하고 나면 주가는 오늘 반등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 안 논다. 그것은 지금 투자 심리가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투자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유자분들은 아 그게 좋은 뉴스였는데 왜 안 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규적인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항상 주가는.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안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가정한다면 과연 그 뉴스를 보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살 수 있다면 그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뭔가 찝찝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돈으로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1,000만 원 있다. 지금 베팅해 볼 수 있을 것인가? 해볼 수 있다. 자 그럼 5,000만 원 해볼 수 있지 1억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10억이 있다면 한번 들이댈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은 투자 심리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본인이 대입을 하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내가 10억이 있다면 좀 더 살 수 있을까
5억이 있다면 좀더살수 있을까? 1000만 원에 좀더살수 있을까? 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은근히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한 번씩 빠지면 신라젠이 빠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괜히 또 신라젠에 대한 얘기를 또 나쁘게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차트 돌려서 차트가 이렇게 한 번씩 빠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 보다 보면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여기서 딱 샀는데 여기서 샀어요. 근데 여기서 샀는데 올라가다가 여기서 만약에 1000만 원 샀어. 근데 이게 올라가다가 다시 본전됐다가 반등 나왔어. 그래서 또 빠졌어요, 여기서.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팔까라는 생각을 해요. 팔까? 손해봤는데 팔까? 이래요. 만약에 업황이 살아있고, 그리고 종목이 살아있다면 오히려 더 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1000만 원 사놓고 여기서는 10만 원 삽니다. 더 산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말고 제가 얘기하는 건 장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만 원에 1000주를 샀다면, 1000만 원치를 샀다면, 지금 9,500원이 됐는데 10만 원치밖에 못 산다는 것은 내가 결국에는 차트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은 오히려 지금 빠졌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노려야 돼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우리가 보험이 장기 상품이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에 이런 효과거든요.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펀드도 3년이죠, 최소.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럼 빠졌을 때는 오히려 지금 여기서 만약에 1000만 원치를 샀다면 여기서 똑같이 1000만 원치를 사줘야 돼요. 그더 빠지면 어떡해요? 더 빠져도 더 사야지, 그러면. 이 효과를 노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못살것 같으면 장기 투자를 이 종목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살때 포지션이 단기를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는 건지 장기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는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포트를 받은 거기 회원분이 신규적으로 가입하신 회원분이 보내주셨는데 대부분 뭐 1년 넘었다, 2년 넘었다 이런 종목군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뭐 거의 뭐 반토막씩 이렇게 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에 대해서 이걸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살리려면 이런 방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이제 단기 포지션을 잡고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는 끊어져 주는 게 맞죠. 끊는 게 맞습니다. 끊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 나면 그때 다시 사면 돼요. 왜냐하면 단기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면 단기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것은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단기 포지션은. 근데 장기 포지션은 그게 아니잖아요. 장기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단기 포지션은 기회비용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끊고 난 다음에 이게 빠졌을 때 대응이 가능한 거고, 만약 이게 반등 나오면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이 기회비용으로 딴 종목을 사지 말고 이 종목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단기인지 장기인지 이거를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제일 애매한 겁니다. 저하고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성향을 꼭 물어봐요. 일주일에 몇번 정도 매매하느냐? 근데 본인이 자주 매매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종목군들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미 방법적인 부분에서 돈을 벌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본인의 성향은 상당히 단기인데, 이런 분들은 조금만 또 수익 나도 또 이익신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익은 조금 되고 손해는 커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돈벌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익을 조금 먹을 것 같으면 손실도 조금씩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기 포지션으로 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한 달이 됐을 때 결산을 내는 건데, 우리가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
어떤 종목으로 이 A라는 종목으로 100%를 냈어? 아우 짜릿해. 이거에 꽂힙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달이 지났을 때 나의 그 계좌 수익이 얼마냐? 내 계좌에 대한 수익이 얼마냐? 아니면 또는 장기 포지션 1년이 지났을 때, 6개월이 지났을 때 여기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할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 종목 A라는 종목 100% 먹었어. 이거는 100% 먹었는데 내가 5%만 보유하고 있었으면, 내가 10%만 보유하고 있었으면 내 수익이 얼마야? 10%밖에 안 돼. 이게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A라는 거는 나에게 그냥 수익을 주고 떠나는 존재밖에 안 돼요. 잠시 그냥 내가 올라탄 버스야. 근데 이 버스가 몇 번인지 뭐가 중요해? 그 위치까지 어떻게 가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위치에 언제 도착했는지가 중요한 거고. 이게 상관없어요. 내 계좌가 중요하지. 이 종목으로 어떤 종목으로 뭘 했든 간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수익을 줄수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얘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100% 먹으면 말아. 말하기 좋지. 남들한테 한번 자랑해 보세요. 뭐라 하는지. 밥 사돌락 하지. 그냥 돈만 나가는 거지. 네? 그러면 수익 크게 났으면 기분 좋게 밥 사줄 수 있는데, 수익은 조금 나고, 100% 먹었다는 얘기는 해놨으니까, 바깥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큰 거지. 그렇게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 말은. 포지션을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정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on a risk, on no risk. 한진칼 남양유업도 적어놨는데, 오늘 남양유업은 이제,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 거기서 이제 마약 혐의로 됐다 했는데 주가에 큰 변화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뭐, 지네어, 이런 종목군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 한진칼, 뭐 한진칼에 대한 지분을 또 조양호 회장이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주총회에서 막았죠. 대한항공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언론에서 만들어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조항호 씨가 보유하고 있는 0.01%입니다. 한진칼이 보유하고 있는 거고, 한진칼이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대한항공 사태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에 거기에 이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조양호 회장이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한진칼에 대한 지분 자체는 일단 조양호 씨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탄탄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선임에 대한 그런 과정 자체로 이기기가 상당히 힘든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 자체를 좀 기억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요즘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는데요. 주가에 대한 영향은 크게 미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분의 지배구조를 보세요. 지배구조를 보면 결국에는 이 기업에 대해서 대표이사라든지 아니면 회장이라든지 부회장이 우리가 아는 그런 인기인들인 거지. 여기에 나머지 대다수가 이 주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주요 주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주식에 대한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지가 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발생했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부진 사장이 뭐 최근에 프로포폴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됐죠. 근데 오히려 주가 자체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중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실적과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가치, 그리고 이슈, 재료, 뭐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오너 리스크는 일시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업의 큰 틀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오늘 시장에서도 뭐 크게 특징적인 종목군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좀더 말씀을 드린 거고 요게 또 보면 오너 리스크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케이스와 저 케이스도 다른 게될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왔던 뭐 한진칼이나 남양유업 사태 그리고 오늘 SK 창업주의 손주도 뭐 마약 관련해서 혐의로 체포가 됐던데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대신 대한항공을 운영하는 것은 서비스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 그때 조현아 씨의 갑질 이런 거는 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오너 리스크가 될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남양유업 거기에 손주가 손녀가 마약했다.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제 선을 그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랑 관계없다. 근데 이런 것들도 조금은 이슈가 될수 있죠. 왜냐,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 한진칼 이런 건 지주사잖아요. 개념이. 좀 다르죠. 호텔신라 프로포폴, 이부진 사장이 프로포폴 맞았다. 만약에 맞았다. 지금 확정되지 않은 거지만, 맞았다라고 했을 때도 기업 이미지에 어느 정도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도덕적인 부분에서 이런 기업들은 조금 저는 과감하게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뭐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롱 생명과학도 보셨잖아요. 결국에는 이 식약처에서 그런 얼빵한 짓을 하고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오늘 이웅열 회장이 퇴직금 포함해서 430억입니까? 460억입니까? 타 갔다고. 참, 뭐랄까요. 도덕적인 부분에서의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 비트코인 관련주 급등인데, 미세먼지 관련주, 뭐, 요런 것들은 조금은 이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뭐, 웰크론이나, 또는 오늘 위닉스, 크린 앤 사이언스, 급등했다 오늘 빠졌죠. 올라가다 빠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상당한 저항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4월달 들어왔잖아요. 4월, 지금 어차피 우리가 항상 마지막 불꽃이 가장 화려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 끝물들일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진짜로. 지금부터는 단타 들어갔다가 지금 KC 코트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일 반등 나면 나라면 무조건 팔아요, 저는. 지금 4월달 돼서는 안 왔겠지. 보유자에 대한 관점에서 반등 나올 때마다 무조건 저는 정리하는 관점으로 먼저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지금 위닉스 같은 경우에 역사적인 고가 권역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거기에 거래량도 상당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자리 3만 위로는 무조건 이익 실현하자. 만약에 내일 빠져버리면 일단은 팔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이익 실현하자. 저는 이 미세먼지 관련주는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을 지금부터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가 급등했는데 뭐 비트코인이 오늘만 10% 올랐다 하면서 우리 기술 투자. 뭐 SCI 평가 정보입니까? 평가 정보. 뭐 이런 종목군들 또 비덴트 이런 것들 지금 올랐는데 그 갖다 붙이는 거죠. 사실 뭐비 얘네들이 얼마만큼 관계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차트를 보면 어때요? 지금 돌려만 봐도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빠져 있죠. 여기서 추가적인 몇한번더틸 슈팅이 가능한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게 차트에 대한 영역이에요, 사실. 우리가 뭔가 이제 재료와 그리고 회사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은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요. 실적과 뭐 이런 것들은. 하지만 이런 위치적인 부분에서의 차트에 대한 움직임으로 기술적 반등은 결국에는 항상 단발적인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사실 지금 우리 기술 투자 여기 대표적인 종목군이기 때문에 보시면 오늘 빵 쳤는데 내일도 한번더칠수 있는 위치죠. 제가 볼땐 요거를 한번 뚫을 수 있거든요. 요 매물대를 한번 뚫는 것처럼 보여줄 겁니다. 4,350원 정도까지 한번 슈팅이 가능할 것 같고 대신 그 다음에 지지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나오다가 빵 빠질 수 있어요. 내일 정도 거기서 한번 고가 권역이 한번 형성될 수 있다는 거 단기 고점이 다른 여타의 지금 얘기했던 비덴트나 뭐 SCI 평가 등 이런 종목은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슈팅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시세적인 부분으로 꾸준하게 이어서 가기에는 제가 볼때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군 내일장 관련 관심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일단은 봄의 시장의 분위기가, 뭐랄까요? 자잘한 것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마음은 급해지는데, 이 시장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 내것 빼고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런 느낌들을 시청자분들도 우리 유튜브를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뭔가를 갈아타면 그게 또안 움직여요. 그리고 그 전에 들고 있던 종목이 움직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뭔가에 대한 이슈적인 부분, 재료적인 부분이 한 번이라도 들어왔던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종목 어떤 종목군 다 모르겠죠. 하지만 그런 종목군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다면 한번 순서를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테마성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옵니다. 그럼 오면 그때 팔면 돼요. 그때 오면 왔는데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도 한분 와가지고 올라왔는데 10원이라도 더 올라간다고 막 호가를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막 조종하고 있더라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올라오면 아유 여기까지가 내 복이다 생각하고 던지세요. 지금은 시장이 단발적인 상승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걸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내일장 관심주. 첫 번째, 아이리버가 이제 음원을 공급한 업체예요. 음원. 지금 보면 방탄소년단이 지금 4월 중순 12일 정도 때, 그때 이제 방탄소년단이 나오죠. 앞에서 5월 30일 날, 이때도 한번 크게 급등했을 때, 이 방탄소년단 음원 공급으로 인해서 올랐습니다. 요번에도 다시 한번 더 그런 그림 자체가 나올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탄소년단 관련주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아이리버 이런 종목군도 꼭 눈여겨보자. 그리고 SNU 마찬가지로 지금 OLED 장비주들도 개별적 흐름 나타나는데, 일단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자리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 봅니다. SNU 보시고, 위메이드 한국화본 이어서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여기 오늘 고가 권역 넘어가다가 갑작스럽게 오늘 급락 나왔고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붙였는데요.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여기 적자는 이미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적자 반영됐고, 뭔가에 대한 회사 중국 관련해서 판호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엮일 확률이 좀더 높지 않겠나. 재료적인 부분 자체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한국화본. 한국화본하고 동성화인텍이랑 같은 기업 아니에요. 동성화인텍은 LNG 본행제만 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 본행제, 그리고 이름을 보세요. 카본이잖아요. 카본이라는 게 소재입니다. 소재. 이 어디에 카본 소재가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아닌 느낌. 예전에 그 우리 LG 그램 아시죠? LG 그램 노트북 가벼운 거, 그 노트북 아시죠? 그거 표면이 카본 소재예요. 카본 소재. 이런 것들을 만든 업체인데, 그 카본이 이제 신소재입니다. 그에 따른 매출 자체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뭐 LNG 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은 조선업황이 돌아서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요거에 추가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 한국화본도 좀 기억을 하면서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간에 뭐 단기, 장기에 대한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시장 자체가 우리가 포지션을 조금 정하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